방송 때마다 말하지만 저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아니라 발가락까지 다 알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평범하게 옷을 입을 때가 명찰을 따신다는 소리가 있던데 MC몽이라고 맘대로 지어내지 마십시오. 아니, 야, 6개월 줬는데 만만치, 날카롭습니다. 웃기면 좀 자신있게 웃겨보십시오. 이경규 대감 나오고 나서 기가 많이 식었습니다. 얘 뭐 하는 애야, 이 형. 박건영 도령이, 한가련 탁대감 닮았다.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. 살 빠진 탁대감 봤습니다. 김종국 씨도 좀 닮았습니다. 김종국 씨요? 옆모습이 약간 김종국 씨죠? 이미지가 톰 크루즈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. 톰 크루즈요? 쌍꺼풀 없는 톰 크루즈.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스포츠 머리로 있었을 때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. 톰 크루즈! 그러면 톰 크루즈 한국 이름이 박천핀이고 이걸 몰랐네요, 우리가. 저기 탁대감 닮았다는 얘기 들어서 기분이 어떻습니까? 사실 그게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. 제가 이 영화 말고 영화를 촬영하고 있을 때 제가 선생님 역할이었습니다. 아, 그렇죠. 근데 이제 제가 교탁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앞 학생이 공책에다가 박건영, 탁재훈 닮았다. 낙서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. 그걸 봤습니까? 봤습니다.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? 촬영 잠깐 쉬었습니다. 아니, 기뻤어요? 아니면 뭐? 기뻤어요? 기뻤어요. 아니, 기쁘고 슬프고를 떠나서 잠깐 생각하고 싶었습니다. 굉장히 현명하십니다.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뭐 닮아봤자 뭐 얼마나 닮았겠습니까? 아, 그런 생각 계속했군요. 굉장히 친근합니다. 지금 마주보고 있는데. 진짜 지금 거울 보는 것 같아가지고. 학대감도 저 20대 때는 굉장히 잘생겼었습니다. 아, 전 알고 있습니다. 네, 20대 때. 뭐였습니다. 자, 드디어 정대감 별명 시간이 왔습니다. 별명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여기서 또 아이들 그걸 얘기하면 안 돼.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숲속의 공주를 얘기하면 당연히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아닙니까? 다음 별명. 다음 별명 있지 않습니까? 시베리안 허스키를 패러디한 거. 아, 그것도 안 되죠. 시베리안 아닙니까? 당신이 다 해. 당신. 실공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십시오. 김수로 어때? 김수로 대감. 그래서 두 분 학교 선배님이라고 들으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연기 지도 같은 거, 조언 같은 거 많이 해주셨습니까? 김수로 선배님은 정말로 학교 열심히 다니셨고 후배들한테 정말 모범이 많이 됐었습니다. 하루는 장난감 총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 총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시는 겁니다. 아니 왜요? 그래서 저쪽 한 켠에서 계속 계속 학생? 여기서 뺐다가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앉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? 이게 앉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? 이상하게 또 이분도 한 분만 한 번씩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기가 있습니다. 예. 예. 아, 그래서요.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야, 형 이번에 영화 들어간다. 목소리 있어. 자, 연습해. 니들 연습해. 계속 이걸 하는 겁니다. 착용 연습을. 예. 그러고선 나온 영화가 투캅스입니다. 투캅스 혹시 보셨나요? 투캅스요? 보처로 서 있던 역할이요. 그렇습니다. 눈물 똑바로 써. 예, 알겠습니다. 총! 박건영 씨는 춤에 일가견이 좀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. 저도. 근데 그 춤을 평소에 예.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연습을 하십니까? 아니면 배우십니까? 아니면? 저는 사실 춤을 즐기지 않습니다. 춤을 즐기는 분은 두 분이시고 저는 사실 작품이 계속 춤을 정말 좋아하는 건 이 친구입니다. 이천희 대감. 그렇습니까? 이천희 씨가 여러분들 흔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금요일 날 홍대 클럽에 꼭 있습니다. 이 친구는. 아니, 그 춤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군요. 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음악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.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. 아무도 없는, 만약에 홍대에 아무도 없어, 클럽에. 근데 음악이 너무 좋은 게 나와. 혼자 추시겠습니까? 가시겠습니까? 여자들도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없습니다. 왜 갑니까? 저기 혹시 금요일 밤에 탁대감 본 적 있어? 절요? 들어봅시다. 무슨 소리입니까? 제가 금요일 밤에 보여 가다니요. 아니. 왜십니까? 저렇게 높은 데서 혼자 추고 계시지 않았습니까? 뭐하며? 들어가시오. 아니 그 20대들만 간다는 그 클럽을 클럽에 왜 가셨습니까? 사장하고 친합니다.
춤추는 할 말이 없습니다. 춤추는 사람들은 20대지만 사장은 아, 외곽진들. 또 누구누구 본 적 있습니까? 선배님도 봤고 별미야? 선배님도 봤고 시베리아 이 질문 누가 한 거예요? 오호. 자, 정환이 형님은 전 대구에서도 봤습니다. 아니, 대구에 사인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. 울릉도 동남쪽 100회 따라 이효리. 자, 별명. 울릉도 동남쪽 100회 따라 이효리. 별명. 다빈치 코 잔다? 아, 질문. 오해는 있다고. 그 다음에 다른 질문. 소문난 효자. 자, 이렇습니다. 아, 맞아, 좋아! 아, 맞아, 좋아.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다른 거는 소문난 효자라는 우리 MC몽. 그렇죠. 근데 어머님이 좀 아주 재밌으시다고. 예,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아직까지 그 보험 설계사를 하고 계십니다. 네. 어느 날 그 제 통장에 돈이 안 빠집니다. 왜 그렇지 알고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. 제 이름으로 매주 보험이 들고 있었습니다. 실적이 안 좋을 때마다 제가 안 보험만 한 8개입니다, 지금. 우리 그래서 정말 힘든데 어떻게든 그 직업을 놓치고 싶지 않은 어머님의 그 마음이시죠? 저희 어머님 때문에 친구도 많이 잃고 누구만 연예인만 집에 데리고 오면은 걘 보험 대상입니다. 그래서 그럴 수 있군요. 신화의 김동완 씨도 네, 뭐 상해보험 이런 거 상해보험이나 암보험 그 친구도 들었고요. 총 MC몽 이름으로 보험이 몇 개입니까? 전 어림잡아 한 14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야. 아주 죽겠습니다, 이제는. 그냥 그만 좀 하셔도 되겠는데. 아, 그게 유일한 또 낙인데요, 네, 또 어머님. 그걸 굉장히 즐기시고. 그렇죠. 네. 그거 그럼 더 앞으로 30개, 40개 늘려야죠. 그게 효도입니다. 그럼 재훈이 형님이 한 2개만. 야! 이번에 뭐, 후두암 쪽으로 담배를 피는 걸 걸려가지고. 그쪽으로 또 하나를 가입. 다른 암으로, 예. 야, 근데 담배를 핀다고 해서 담배 피는 걸 혼내는 게 아니라, 후담 보험을 이렇게 또 추천하시는 거예요. 또다시 제 차례가 왔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하지 마. 아자, 아자! 진정아, 가자! 어, 아자, 하지 마. 편한 마음으로. 가자, 정하라! 편한 마음으로 대화들 그냥 좀 나누고 계십시오. 자, 별명! 누구를 위해 최수정을 울리냐? 울릴냐? 됐어.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. 민망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. 울릴냐? 자, 아, 잘난 척 왕자. 그리고 특이한 행동. 우리 저 소문자 우리 이찬이돌이 형은 잘난 척을 자주해서 두 분의 그 원성을 좀 사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잘난 척을 주로 하십니까? 이돌이 형이요? 제가 글쎄요, 뭐 조용히 하십시오. 제가 견제 들어갑니다. 예. 촬영장에서 내가 여자 스태프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지 않냐라고 얘기했다가 아,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. 야, 성, 제가 1등입니다. 아, 모르시는 말씀. 저 여자 스태프들한테 일일이 가서 물어봤습니다. 앙케이트 끝났습니다. 그 일일이 물어보는 그런 자세가 뭡니까? 형 꼴찌입니다. 물어봤습니다. 아니, 근데 그 리서치 조사를 왜 하는 겁니까? 그 원래 밥값 내기를 했습니다. 저희 3명 중에서 여자 스태프분들 중에서 제일 잘하고 성실하게 일한 배우를 뽑아서 꼴찌 배우는 그 밥을 내기로 스태프들에게 그래서 앙케이트를 제가 한 명 한 명씩 제가 진짜 만나면서 다 했습니다. 정말 선거하듯이 정말 잘해주고 아껴주고 정말 사랑해줬습니다. 저는 그래서 모든 여자분 스태프분들이 오빠라고 나라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왜? 근데 그게 아니 자기는 자꾸 자기가 1위라고 그러고 근데 그냥 그런 인기 투표를